한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진짜 오늘 대체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냐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큰 가뭄이 들어서인지 사람들 사이에 진이 사라진지 모르겠다. 며칠을 이 골목에서 기다린 결과 하대령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네, 저는 공연예술창작집단 배짱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용수라고 합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에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어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젖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인생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배우 임용수 씨를 만나봅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강원도 영월. 이곳에는 영월의 첫 번째 공연예술 창작 집단이 있습니다. 극단 이름은 바로 배짱이.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 단체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우리는 놀 때 재밌게 놀고 신나게 노는 배짱이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배짱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창작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문구가 꽤 인상적인데요. 네, 회사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단체는 조금 다르게 겸직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예술 이외에 다른 직업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술만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보자 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용수 씨의 뒤를 이어 단원들도 모두 출근을 마쳤습니다. 청년 예술가인 이들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영월에 정착하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삶을 뒤로하고 지방의 삶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도 국가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3.1절 뭐 행사를 했을 때 생방송도 나가고
또 인천 세계 도시 축전하다는 그 홍보팀으로서 인천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부산에 공연하기 이틀 전에 내려가서 거기서 연습하고 공연한다면 어디 있어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예술가로서 어디서 영감을 얻고 어디에서 내가 감정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민지 씨가 영월로 가보자. 난 어디든 너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한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그곳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멋진 생각인데요. 예, 아유,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곁에 있는 단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그 화대령 무대랑 조금 차별화를 주려면 그런 작품들 자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어, 와. 뭐 타고 왔어? 저기 차야. 너 테니스 치다 왔냐? 회의 또한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인데요. 저는 영월 토박이입니다. 영월은 참 사랑스러운 도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영월에 사는 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유행했었던 시기였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제 영월에 와서 공연을 해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셔서 제 스승님이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심해서 믿고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네. 민지 언니는 그냥 바로 확 내려올 결심을 하셨을겠네요. 네, 같이 오랫동안 연애하던 분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분과 연애를 하셨어요? 임현수 대표님과 잘했다고 생각하죠? 공연을 계기로 처음 만난 인연이 연인이 됐고 5년 전 부부의 연까지 맺었다는데요. 그렇게 함께 내려온 영월에 소중한 단원들까지 더해져 아주 든든하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내려왔습니다. 영월 사랑하니까요. 용수 씨는 극단 배짱이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자 무대에선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데요. 좀 더 업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할까요? 업으로 올라가시고. 아, 아니요. 아, 그럴 리가요. 제가 수명되고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를요? 더 기다려, 더 기다렸다가.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단원들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건 연출가 용수 씨 덕분이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었을 때는 진짜 갑질이라는 게 너무 심했거든요. 연출은 왕이다. 연기를 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항상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연기 폭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어떨 때는 친구 같으면서 어떨 때는 또 이제 뭐 친오빠 같으면서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든든해서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대놓고 칭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용수 씨가 없다면요? 없다! 아 진짜 내 이거 용수 때문에 못 살겠다. 아, 얼마 안 나오냐? 가족 사진 찍는다니까. 이렇게 끝낼 거야? 근데 너무, 야, 나이 이제 40 넘어간 언니가 이렇게 찍는 거는, 우리 이모는 항상 이렇게 찍던데.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단원들에게 명령이 아닌 의논을 하고 조언을 하는 연출가 용수 씨. 함께 연기를 하며 호흡을 맞추는 이 순간이 가장 설렌답니다. 내가 괜히 네 이름을 하자로 지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 맨 처음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극단을 딱 차리셨는데요. 극단을 차리시면서 공연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배우들 출연료부터 해서 들어갈 게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넌 이것만 해서는 돈 못 벌어, 연극하면 돈 못 돼, 안 돼 라는 그 말 때문에. 배우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극단에 오는 마술사에게 마술도 배웠다는데요. 무대 기술로 돈을 벌어 도움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대사를 외웠다가 다 까먹어갖고 아까 감정선이 막 들쑥날쑥 해갖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나도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못 주고 있으니까 어휴 큰일 났다 야 나. 그는 연기의 매력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 연극에서 가장 유명한 연출가 중에 하나 이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너는 그 사람이 되어다 되어라 해서 메소드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 안에 그 사람을 꺼내봐라라는 식의 연출론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면을 꺼내서 발견했을 때 그게 연기의 매력이 아닐까. 연출가로서 원하는 배우의 연기가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아, 황홀하죠. 같이 하는 친구들이요. 너무 잘해줘요. 그런 거 내면 안에 있는 거를 통만 건드면 빵빵하고 터져나와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한 50년 정도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이곳에서 수업도 펼쳐지는데요. 6년째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랍니다. 영어로 하면 떠오르는 데가 뭐 있어요? 동강. 동강 하고 또? 한강. 서강. 김삿갓. 서강. 김삿갓? 김삿갓가. 김삿갓면. 김삿갓면 맞아요. 아, 아깝다. 맞힐 수 있었는데.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놀이형 교육을 만들어 어린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공연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데요. 저희 단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또 저희 단체가 영월에 있게끔 해줬던 게 바로 이 문화예술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마음을 설레고 아이들한테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에서 기분이 좋아 영월로 내려오게 됐고 또 이제 그 친구들도 연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만히 놔두면은 잊혀져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말해주면서 상기시키고. 그래서 교육은 배짱의 존재 이유다. 예. 우리 친구들에게 배짱이란? 완전 멋있어요. 찌꺼짱. 찌꺼. 배짱이처럼 해가 뜨면 일어날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용수 씨.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선 디자인에 편집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살짝만 밀면 되겠지. 걔네 둘은 조금 내려와야 되고 펌킨도 좀 내려와야 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와야 돼요. 한번 체크 각자 해보자. 하려니까 여기에 그게 있을 거야. 베이스. 단원들 또한 무대 소품 준비부터 확인 작업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답니다. 배짱이란 극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짱이는 구석이다. 배짱이는 나다. 오, 배짱이 차기 대표를 노리는 건가요? 시집 가야 돼요. 연락 주세요, 미운 남성분들. 그 저희 공연 단체에 대해서 그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방단체라고 먼저 낙인 찍는 게 살짝 조금은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저희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딱 만들면서 그거를 먼저 타개를 해보자. 지방에 있는 예술가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예술가들도 지방으로 계속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일도 같이 하면서 그 처음에 느꼈던 지방단체에 대한 서름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는 순간은 없을까요? 저희가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작품을 2017년도에 영월 내려서 처음으로 공연을 올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인 6역의 목소리를 내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면서 변사극을 딱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 공연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영월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무대에서 누군가의 삶을 사느라 바쁜 용수 씨의 하루도 저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오늘 노래를 선물해드리러 온 가수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임용수라고 합니다. 아, 네. 예. 공연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저도 창작을 하고 음악을 하는 공연인이고 창작하시는데 좀 또 특별한 저런 고통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작을 할 때는 매우 일단은 즐거운 것 같아요. 즐겁고 그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간이 길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하고 나서도 우리 관객분들 앞에서 네.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이 네, 그렇죠.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네, 그런 연료가 되는 거죠. 네. 네. 무대를 선보이는 배짱이들이 관객으로 입장한 순간 가수 상준 씨가 무대에 자리했습니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일전에 이기적인 그대의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이번에는 특별한 분을 한 분 옆에 모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의 사모님 혹시 한 분만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님을 옆에 모시게 된 이유가요. 두 분께 있어서 정말 가까우신 분께서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씨 부부에게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했네요. 사랑하는 아들 용수와 예쁜 며느리 민지에게. 우리 아들이 똑똑한 민지를 만나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구나. 학창시절 때부터 연극을 해오던 나도
네 아버지를 만나 용수를 낳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은 연극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랬는데 정말 피는 못 속이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심이 많고 내조를 잘해준 네 아버지 덕분이었는데 우리 아들 용수도 똑똑하고 착한 민지 덕분에 하고 싶은 연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희생을 한다고 말이야. 그게 아마도 네 아버지인 듯 싶다. 같은 일에 종사하기에 다툼이 잦을 텐데 아직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민지가 슬기롭게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다만 두 내외가 건강을 뒤로한 채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아버지와 나는 항상 너희 두 내외 걱정뿐이란다. 5년 전 결혼해서 영월로 내려와서 살겠다는 말에 나와 네 아버지가 무척 반대를 했던 거 기억나니? 낯선 타지 생활이 쉽지 않아 얼마 못 견디고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월 주민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줘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하다고 늘상 말하더니 이젠 영월 사람이 다 되어 방송에도 나오고 나 또한 영월에 사는 아들 내외 덕에 편지까지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젠 여유 있게 조금씩 쉬어가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영월의 문화의 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우리 아들 그리고 예쁜 우리 며느리 민지야. 하늘만큼 땅만큼 영원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가 라고 써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용수 씨.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눈물은 이제 멈춰야 돼요. 왜냐면 다음 곡이 남진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둥지라는 곡입니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동지를 들어 영월에 배짱이 극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오래오래 영월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배짱이 극단도 오래오래 영월에서 많은 활동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짱이 화이팅!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촬영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촬영해 주신 만큼 더 앞으로 영월에서 더욱더 열심히 문화예술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말고 우리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서 즐겁게 살자. 고맙다. 시작. 배짱 배짱 배짱. 인생의 희로애락을 펼치는 유명수 씨의 공연은 오늘도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